따뜻한 봄날에 친구 집에 왔어요. 근데 오 제대로 이렇게 꼼꼼하게 와 이 꼼꼼함 우리는 이거 못하는데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됐어요. 완전히 유리하우스가 됐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동네보다 좀 따뜻한데 월통 가능. 오 좋아 좋아. 아 요거 듣고도 올라왔다. 요즘에 요런 게 마음에 드는데 건너가고 이거는 등이 두 개 있었네. 살림이 늘었어요 그동안. 응? 호야 호야 신비디움 또 어디서 가져온 거야 신비디움 옐로우. 이게 자주색인데 오 또 어디서 가져오셨나. 우리 한 달 만에 보는데 한 달 안 본 사이에 응? 여기도 여기서 월등하네 얘. 응? 착스러움. 상사가도 세상에 이렇게 이게 뭐라겠더라 이름이 잊어버렸어. 응? 이게 이렇게 크는 건가? 전번에 나 세 개 얻어준 거 우리 아롱이가 갖다가 막 쳐박아 놓은 거 뒹굴뒹굴한 거. 여기는 이렇게 이쁘게 컸네. 아니 여기가 더 따뜻하다. 백원이야 꽃도 피고 우리는 막 추워서 완겨울인데 와 이렇게 만들 저거 또 사왔단 말이야. 바이올렛 꽃도 피고 이게 완전히 이거 웃고 말지요. 이게 스트레토 카푸스 웃고 말지요. 어쩌나 이거는 터틀 꽃 폈나. 아이고 요렇게 얘네들은 우리 집에 꽃 핀데 신인기야. 이 꽃이 이렇게 라일락 향기 난다고 자랑을 했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오 이쁘다 칼라. 이거 또 생겼어요. 이게 이 집에 와서 숟가락이 몇 개가 늘었나 젓가락이 몇 개가 늘었나 신인기야. 이렇게 커서 잘 크네. 근데 꽃을 안 피니까 잘라줘야지. 이거 봄에 새로 크게 이만큼 잘라줘야지. 온 김에 손 봐주고 가야지. 여보세요. 네. 여기 꽃 구경하느라고 타이어가 왜 빵꾸 났어. 발목을 딱 잡았네. 바쁜 양반이 차가 타이어가 나갔네. 여기는 벌써 이렇게 나오네. 핑크색 개발이 열매 맺었나. 이거 열매인데 꽃 요거 지고 열매. 아이고 이게 이렇게 잘 컸어요. 이렇게 이게 뭐라겠더라 이름이. 왜 메데닐라. 이게 꽃이 잘 폈어. 가을부터 이렇게 피네. 좋아. 떡갈랑도 좀 다른 떡갈랑은 이파리가 동글동글하게 나와. 이거하고 달라. 이거는 천장을 뚫고 나가겠네. 또 한 달만에 왔으니까 다 젓가락이 몇 개 늘었나 숟가락이 몇 개. 여기는 봄이다. 응? 여긴 봄이에요. 다 여기 좀 잘라다가
어우,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해? 감남. 갈랑쿠에도 이렇게 꽃이 있고, 여기는 따뜻해. 우리는 한겨울인데 여긴 봄이네. 봄이야. 왜 이렇게 따뜻해요? 그러니까 저기 비닐 하나 이렇게 막았다고 해서 월동 가능이네. 저기 다. 아, 우리는 추워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니까? 응. 저기 신비디움 또 어디서 가져왔어? 아는 집에서?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숟가락이 몇개 늘었나, 젓가락이 몇개 늘었나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엄청 많이 늘었는데, 이거 햇빛에다 걸어놓지. 신비디움 이거 주렁주렁 꽃이, 이게 이쁜 건데. 아, 이거 방금은 아침 햇살 가지고는 안 돼. 아이고 이뻐라, 노란색. 박쥐꽃이 올라오다가 그냥 휙 했어, 추워가지고. 추워서. 응, 냉해 입어가지고. 지금 볼게요, 음치요. 저 타이어가 똑같은데, 코란도 그거 타이어 오면서 타이어 빼놓을 걸. 타이어까지 다 새거 바꾼 게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거 해가지고 폐차시켰다고 400불 들어왔대. 500불이 아니고 300불. 400불? 400불 주더래. 그래서 내가, 야, 그거 가른 게 얼마고 돈 들어간 건 얼만데, 왼쪽 문안 돼가지고 그것만 해도 500불인데, 에이, 그냥 마음 비워라, 비워라, 그냥. 400불 받지 말고 차에 도네이션을 가지고 어디다가? 그 RT, 현찰을? RT 가면 응. 나 아, 도네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폐차 도네이션도 해? 예. 어, 그 몰랐으니까는 그냥 그, 내가 얘기해 준것 같은데. 아니야, 못 들었어. 알았으면은 아직 그 아깝게 그러니까 몇천 그 불째 사람들은 그 꽂혀 가지고. 부석만 떼서 팔아도 어딘데. 아니, 엔진이 없으니까 못 고친다 그래도 부석만 팔아도 얼만데. 여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봄이야? 얘는 꽃도 폈어요, 얘. 아이고. 요 하얀 거 꽃게 있어. 빵꾸난 슬리퍼 신고서는 발을 쓱 들이밀었잖아. 이게 완전 캐나다까지 저 어디야 어디야? 시애틀까지 가서 사온 슬리퍼. 시애틀에서 사온 슬리퍼라고? 캐나다 친구 집에 갔다가 응. 그 국경 넘어서 시애틀 가가지고 쇼핑해가지고. 아이고 참. 어, 여기는 뭐 갈랑코에도 꽃이 다 피고, 우리는 완전 한겨울인데 이 동네가 따뜻하긴 하다. 어우, 여기 오니까 따뜻하네. 강남궁도. 얘도 가지치기를 얘 뭐야? 이거 수국 아니에요? 해주는 수국. 수국인데 벌써 꽃봉오리 나오는데? 이거 봐, 꽃봉오리 나온다. 그러면 하지. 요즘 날씨가 낮에는 아이고, 아니야. 이게 이상기온이어가지고 낮 낮에 기온이 어제 20도가 10일, 넘어. 10도였어요. 10도, 11도 어제. 아유, 오늘 같은 날은 20도도 넘을 것 같아. 오늘 우리 16도, 17도던데. 근데 최저 기온이 올랐으니까. 최저 기온은 5, 6도로 오르고, 최고 기온이 그냥 낮 기온이. 여기 상추도 먹어도 되네. 이거 상추 봐. 상추가 완전히 저 목을 살라드려 해서 먹어도 되네. 여기 자기가 씨 떨어져갖고 응. 지발로 난 거야. 그 상추하고 깻잎은 그렇잖아, 매년. 이거 아니, 이렇게 큰다는 게 날씨가 얼마나 따뜻해. 아, 들어가서 뭐해? 이게 꽃향기가 나는 게 이 향기야? 진하다. 같죠? 응, 진하다. 꽃향기가 굉장히 진하네. 이거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뭐예요, 이게? 그게 그 아, 꽃이야. 안경.
안경이 없어가지고. 안경이 없어? 내가 읽어줄게. 안경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냐? 루쿠리아. 루쿠리아? 루쿠디아? 루쿠라고 읽는지, LUCULIA. 루쿠리아. 루쿠리아. 또 이름표 없으면 안 되니까 또 제대로 꼽아놔야지. 내가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그건 조금만 찬송이고. 아니. 이름을 찍어서 보냈다고. 아, 그 언제적 얘기인지. 얘도 원숭이도 완전 꼬리가 많이 길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 번식해. 어디? 여기 하나 아. 있고 저기 담벼락에. 워낙 귀한 거 달라고 하지 못하겠네. 저 귀한. 내가 줄게. 아, 저 위에다가 어 많이 아니 몰라서. 많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아니 두 줄기가 길었는데 한 줄기가 약간 병 들어가길래 아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몽키테일 이게 하원에 가도 몸값을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100불까지 100불? 저 매달려 있는데 아 이게 여기가 싱크대인데 이렇게 수도꼭지가 뭔가 했더니 이걸 못 쓰고 있구나 너무 집 살림 다 들여다 본다니까 쓰기가 불편해 여기 싱크대가 저게 이제 노딩바이올렛 삭소금도 이렇게 여기서 할 정도로 우리 지금 거실 안에서도 막 난리 났는데 세상에 이건 또 어디서 갖고 왔어 이렇게 많은 거 이거 집사님한테 키워보라고 조그만 거 줬더니 이렇게 키워갖고 너무 번식해서 자기 그러니까. 너무 버겁대. 나도 버겁겠다. 갖고 왔어. 분갈이. 저기도 많은데. 저렇게 많은 건 그냥 합체해버리고 내가 이거 뭐 스트레토 카푸스가 불쌍해서. 이거 벌레 먹은 거 이거 다 잘라요. 지금 꽃이 안 펴서 다 잘라. 내가 손질했는데 이쁘게 새순이 나오는 거 키워서 봄에 꽃보라고. 다 잘라줘. 그래서 내가 손 보고 가지 그랬다니까. 이거 다 구근에 새로 새순 나오는 거 새순 나오는 거 길러요. 이거 다 자르고. 이거 어차피 해가리하고 뭐 한 게. 그렇잖아도 그저께 나왔다가 이거 바짝 잘라가지고. 잘했어 잘했어. 뿌리만 키워야겠다. 새순이 지금 다 움푹잖아. 파랗게. 이쪽 것도. 이것도 우리는 지금 아직 꽃을 계속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잘랐는데 이건 잘라버려. 자르고 구근 정리해요. 구근 정리하면은 새순 나오면서 봄에 요 지금 겨울에 이만큼 컸다가 봄부터 활짝 펴서 꽃 피게. 여기 벌레 먹어서 이게 냉해서도 그래. 이게 구근이 굉장히 벌부가 커졌네. 우쩌쩌쩌쩌쩌쩌. 벌부가 커졌는데. 벌레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는 이거는 못 봤는데 여기는 있네. 겨울이니까 있지 뭐. 이거 다 잘라요. 여기 새순 나오 움트거든 새로. 새는 이거는 어차피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꽃도 안 펴. 아주 꽃 보니까 좋네 따뜻하고 버닝스가 지난주부터 꽃이 봄꽃이 나오더라고 앵초 같은 게 우리 이거 전번에 갖다 준 거 아롱이가 확 뒤집어서 다 엉크 나서 다시 심었는데 다시 심었어 구근 요거 이거 다 불어 나가지고 잘라가지고 심어놨는데 이거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쁘다 이파리가 꽤 이쁘네 꽃이 이 상사화 꽃처럼 피는 거 봐요. 모르겠어요. 저 박지단 하나 갖다 드렸지. 자, 저렇게 하니까 완벽하게 막 유리온실 돼 버렸네. 저렇게 저 꼼꼼하게 태프질 하신 것 좀 봐. 우리는 저런 태핑 못해. 선반 갖다가. 이쁘다. 선반 갖다 이제 올려놔야 돼.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또 오래 쓰니까 이게 되게 재밌게 봤어요 나는 그리고
전번에 해서 싹이 나왔었는데 여름에 신경 안 썼더니 아예 말라 죽었더라고. 아, 꽃 피고 진그 꼬다리가 떨어졌구나. 여기 쌍들라. 쌍들이에? 쌍들이에? 이거? 물꽂이 해야 되잖아. 나 가위 샀어. 가을 그거? 이거 얘기한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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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틀려. 아니야? 그거보다 커요. 이게 괜찮더라. 요즘에 버닝스에 꽃부부 우리 집에 너무 삭막해서 꽃이 많아요? 오우 요즘 봄꽃 나. 이것도 화분 하나 늘었어? 빨간 게. 종류가 저건 이파리가 민자르고 요거는 울퉁불퉁하고 이쁘다. 이거 이게 이파리 잘랐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 마늘 잘랐어? 여기에 공중불이 나오는데. 밑에 응. 닿을 공간이 있어야지. 응. 그 뿌리 나오고. 살려볼게요. 땡큐. 얘도 하나 잘라줘. 그것도 물꽂이 한다고? 될나 물꽂이 걸요. 안 해봐가지고. 아예 하지 마, 자르지 마. 하트 호야도. 특별히 뜨뜻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너무 추워서. 하트 내가 지난번에 준 건데. 지금 두개 자른 거, 몽땅 있는 거, 진짜 새끼 안 나오네, 이게. 아, 새끼 나오는데. 한잔 마시는 재미에 붙었지? 바쁘다,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이거 나왔다. 새끼 나오네. 하하, 여기 두 개, 여기도 나오고. 예, 주세요. 카페인 있어도 괜찮아요. 요즘에 커피 맛 들였어. 끊었는데 새로 붙이니까 안 떨어지겠어. 박쥐. 이거 박쥐. 이거 팔아요 해가지고서는 만난 인연인데. 박쥐. 이것도. 뭐 이렇게 많이 갖다 놨나? 늘어났네. 원래 분재 전문가예요. 근데 이제는 분재 재미가 없어졌어. 재미가 없어져서 미움받아요. 이거 올라가면은 골치 아픈 건데. 얘네들 벌써 꽃이 꽃대가 나왔어. 꽃봉 위에 튀고 기다리는 시간. 알로카시아 맞다. 이름이 생각 안 나.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게 어민데 알로카시아 이렇게 새끼 쳐가지고. 벽난로 있었어요? 나무를 모아놨지? 세상에, 엘레펀 풋이 붙었네. 아이고. 따뜻하니까. 우리 집은 햇빛이 안 드는데. 요거 하트, 저거 몽키, 요거 물꽂이 할 테나, 요거 샨드리에, 요거 같이
같이 사러 갔다가 난안 사고 왔는데 꽃이 이렇게 잘 펴서 맨날 자랑해 나한테 약 올르라고 내가 안 사와서 호야 꽃 피고 이렇게 있네. 아우, 거실에서 말라 죽는데 호야. 아, 여기가 너무 따뜻해서 좋네. 따뜻해요. 아유, 좋다. 내일이면 애들 겨울방학에 2주 겨울방학 들어가면은 전쟁 꼼짝도 못해서 머리 지붕수리 하러 할머니 파마 했어요. 파마하고 한가할 때 친구 좀 보고 가자. 빠삐우 그랬더니 타이어가 빵꾸 나서 꼼짝 못한 데서 집에 커피 먹으러 왔어요. 예. 딱 정리해 버렸어요. 이렇게 정리해 버리고. 국은 살리고 새순 살리기. 요거 늙은 거는 삽목 뿌리 내리고 이렇게 버리기 아까우니까 한번 더 삽목해서 키워보고. 이렇게 이쁘다. 보기에도 이쁘다. 정리하니까 장미처럼 약간 장미도 아닌 것이 튤립처럼 장미도 아닌 것이 튤립처럼. 가자리야 핑크색이네. 동백도 아닌 것이 동백 흉내만 낸다 이거야. 동백도 아닌 것이 동백 과는 동백과인데 이름이 달라요. 아자리야 작년에 생일 선물로 준 거. 꽃봉오리 나왔는데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분명히 핑크색을 봤는데 연분홍. 연분홍. 그거도 찐분홍에서 이렇게 그렇게 봤는데 왜 하얗게 나오냐 했더니 커지면서 햇빛을 보니까 핑크색이 연하게 나오더라고. 아 이거 햇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햇빛 보는 데다가 내려놨어. 그래서 여기도 꽃 핀다. 조그맣게. 모든 게 햇빛 안 보면 맞아. 자기 꽃 색깔이 안 나. 아 사람도 그런데 뭐 지금 사람이 햇빛을 못 봐서 내가 비슬비슬한데니까 더 이거 왜 이렇게 손 안 봐줘가지고. 이 낙엽 뜯어. 벌써 세상 나왔는 게 있어. 분재님들이 이 귀하신 분들이 완전히 예, 세상이 나와가지고 꽃봉오리가 됐네. 꽃봉오리 나왔잖아. 꽃봉오리 뭐가 뭐가 뭐가. 아 내가 사과라고 우겼던 거. 여기 부겐빌리아 핑크색 이쁘네. 여기 뭐가 있었는데 뭐 있었죠 여기? 여기 뭐 캐내고 대추 심은 거야 여기? 뭐가 있었는데? 아니, 일부러 파고 심은 거야. 일부러 파고? 그 옆에도 대추나무 있잖아. 대추나무. 대추나무 이렇게 가까이 심으면 안 되는데? 심을 데가 없어가지고. 퍼지고 크고 그래서 띄엄띄엄 해야 돼요. 이거는 뭐다? 석류. 물을 타이어 가지러 갔어요? 왜 도로 가? 이 관음직. 예, 타이어 가지러. 요 가는 김에 아예 블랙타운에 타이어 집으로 쑥 들어가지. 완전히 오늘 나이키 신발 신는 날이네. 거기 미장원 가기 전에 왼쪽에 거기 차 저기 부속품 하는데 타이어 집 있잖아요.
고를 때 하나만이 아니라 딴게 어떤지 달았으면은 네 개를 한꺼번에 바꿔야 되거든? 아니면 뒤를, 뒤 거를 앞으로 하고 하든지, 앞에 걸 뒤로 하든지, 나도 본 거는 있어서 말은 하네. 차에 대해서 기계맹 아줌마가, 본 거는 있어가지고. 아, 햇빛이 너무 좋다, 여기. 페이스북에서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 이번 주 그래요?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거. 우리 갔던데 너저리 거기서 이게 친대 두 개, 일가구당 두 개씩. 이게 매화 아니야? 이게. 이 따뜻한 동네네. 여기 정말 동네가 따뜻한가 보다. 이 꽃이 필 정도면. 우리는 막 추워가지고 맨날 냉해 입을까봐 온실 앞에 비닐로 커튼 해놨어요. 그거라도 좀 사르라고. 얘는 아네모네. 여기 색이 틀린 거죠, 분명히 이거하고. 네, 이렇게 하얀 거예요. 여기 약간 퍼플색 있었는데 피었다 졌어 벌써. 이것도 이쁘고. 여기 꽃 피는 게 이쁜데, 우리 거 노란 꽃이 나오더라고. 네, 잘라서 구근 새순 뽑으라고 가위질 들고 다 정리하고. 남의 살림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어 와서. 이렇게, 아이고 이뻐라. 선인장. 선인장 좋아하는 집사모님. 이게 지금 꽃핀가, 이게? 뿌리네, 이거? 이것도 뿌리 내려달라고, 여기 뿌리네, 이거? 아마 그게 꽃 피었던 꽃 폈었어요, 이거? 자리일 거예요. 예, 폈었어요. 이거 뿌린데? 뿌리, 분가시켜달라고. 이쁘다, 너무. 뱀이야, 뱀. 스네이크. 요거를 귀하다고 누가 나 하나 줬는데, 쬐끄만 거를 그냥 죽어버렸어. 요거? 요거 하나만 떼줘봐봐요. 웃자란 거. 우리 꼬마 언니가, 선인장 좋아하는 언니가 있거든. 거기, 저기, 벼룩에 나오는데, 사람? 엄마하고 와서 내가 떼어주고 했더니 갖다 줬는데 귀한 거라고 했거든? 이 꽃몽울이 나오네. 그런데 말라 죽었는지 죽었어요.